2024년 대선 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된 뉴욕과 뉴저지 투표소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선 당선자의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국 지지율이 엇비슷하고 7개 경합주에서도 초접전을 벌이고 있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 판세 예측이 대혼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승리 가능성을 56%로 예측했고 쪽집게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도 마지막 예측에서 해리스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매사추세츠와 워싱턴 DC 지역에서 부유층을 상대로 고급 매춘 조직을 운영하다 체포된 한인 일당들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수가 5,000명을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401k 등 은퇴계좌의 연간 불입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개인 은퇴계좌 IRA 적립 한도는 동결됐지만 로스 IRA 적립 범위는 확대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다가오는 4년 미국의 운명을 결정할 2024년 대선 본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된 뉴욕과 뉴저지 투표소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두 후보는 선거 막판까지 표심 집결을 호소했습니다. 뉴햄프셔 산골마을 딕스빌 로치를 시작으로 대선 본투표 막이 올랐습니다. 딕스빌 로치는 유권자는 총 6명에 불과하지만 주요 선거마다 영시 투표를 진행해 늘 언론에 관심을 끄는 곳입니다. 자정이 넘어 투표율이 되자 신원 확인과 함께 투표가 시작됐고 개표도 즉각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이름이 차례로 불리며 결국 득표는 3-3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버몬트주는 오전 5시,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부지역은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시차로 인해 중서부에서는 보다 늦게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대선 개막을 앞두고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막바지 유세를 펼쳤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어제 필승 지역 펜실베니아를 찾아 막판 표심 집결을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강력한 마무리를 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역사상 가장 팽팽한 경쟁이 될 수 있다. 모든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펜실베니아, 미시간까지 무려 1,100마일에 이르는 여정을 펼쳤습니다. 그는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4년을 재앙으로 규정하며 심판론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대선 당선자의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전국 지지율이 엇비슷하고 7개 경합주에서도 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어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동부시간 선거 당일 밤 11시 이후, 지난 2016년에는 선거 다음 날 새벽에 당선인 확정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대선 때는 나흘 뒤인 11월 7일 오전에야 승리 선언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7개 경합주에서 두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벌이고 있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선 승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려면 며칠이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첫 투표 마감 시간은 동부 시간 기준 오후 6시, 마지막 투표 마감 시간은 6일 새벽 1시입니다. 조지아 등 6개 주는 오후 7시에 투표가 마감되고 노스캐롤라이나 등 총 4개 주는 오후 7시 30분, 펜실베니아를 포함해 총 17개 주는 오후 8시에 종료됩니다. 오후 9시에 끝나는 주는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등 12개 주며 네바다를 포함해 총 3개 주는 오후 10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의 개표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경합주 중에는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가 선거 당일 우편 투표를 개표합니다. 그 때문에 4년 전 지난 2020년 대선 때 펜실베니아의 승자를 가리는데 4일이나 걸렸습니다. 네바다주의 경우 선거 당일 소인이 찍혀 있고 나흘 이내 도착한 우편 투표분도 인정해주고 있어 개표 결과 발표가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대 선거연구소에 따르면
대선 투표를 위해 등록한 유권자는 약 1억 8,650만 명입니다. 방송사의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 등을 제공하는 에디슨 리서치의 조 렌스키 부사장은 많은 주에서 선거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에 윤곽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투표 후 며칠이 지난 후에야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선거 판세 예측이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대혼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의 대선 예측 모델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56%,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3%라고 발표했고, 쪽집게 통계학자로 불리는 네이트 실버도 마지막 예측에서 해리스의 승리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인종, 교육 수준, 경제 지표 등을 종합해 당선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산출, 발표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는 마지막 업데이트에서 해리스는 당선 가능성이 50%에서 56%로 상승하면서 트럼프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예측 결과를 바꾼 이유로 선거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신 데이터에 급격하게 반응했다며 최근 해리스가 상승하고 있는 여론조사들을 언급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여론조사회사 아틀라스 인텔은 최근 해리스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13개를 발표했고, 해리스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실시한 최신 조사에서 평균적으로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했던 아틀라스 인텔은 당시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2.01% 오차로 여론조사 회사들 중 가장 정확한 예측 결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쪽집게 통계학자로 불리는 네이트 실버도 마지막 예측에서는 트럼프의 우세 전망을 뒤집고 해리스의 근소한 승리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날 0시 마지막으로 8만 회를 구동한 대선 예측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해리스가 승률 50.015%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평소 시뮬레이션을 4만 회씩 실행하지만 이번에는 2배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버는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5%로 해리스의 승률보다 높다며, 우리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두 후보의 승부는 동전 던지기보다 박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 매체 더 힐은 4일까지 최근 348개 여론조사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48.4%씩 동률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선거는 연방 하원 435석과 상원 34석에 대한 투표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마다 전체 의석 3분의 1을 새로 뽑는 상원 선거에선 올해 34석을 선출하는데, 현 의회에서 이 중 23석이 민주당, 11석이 공화당 몫입니다. 상원 100석 중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4명을 포함해 51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한 석도 빼앗겨선 안 되고, 49석인 공화당은 두 석만 추가하면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우세하다고 관측합니다. 통계 사이트 538는 공화당이 3석을 추가해 52석이 되고, 민주당은 의석을 잃어 48석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지율을 기반으로 의석 예상치를 산출한 결과입니다. 선거 예측 사이트 디시전 데스크 HQ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확률은 74%, 민주당이 승리할 확률은 26%로 전망했습니다. 2년마다 435석을 모두 새로 선출하는 하원은 팽팽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현재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이며 나머지 3석은 현직 의원의 사망, 사임 등으로 공석입니다. 538와 디시전 데스크 HQ는 모두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7석으로 단 한 석 차이가 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치 분석기관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지난 1일 기준 민주당이 192석, 공화당이 200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남은 43석 중 13석은 민주당, 8석은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22석의 승부가 하원 다수당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6의회 폭동을 주도했던 구구단체 프라우드 보이스가
지역별로 재결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기관들도 경비를 강화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프라우드 보이스의 지도부 인사들은 2021년 1월 6일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폭동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 수감됐으나 이번 대선을 앞두고 회원들이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프라우드 보이스 회원들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이면서 그가 내세우는 선거 사기 주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프라우드 보이스는 현재 전국 지도부가 붕괴한 상태여서 지역별 지부 중심으로 조직 재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텍사스주 소재 한 지역의 프라우드 보이스 지부는 최근 민주당 측이 부정선거를 통해 카멀라 해리스를 대통령직에 앉히려고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게시물을 텔레그램으로 공유했습니다. 애리조나주 북 피닉스 지부는 지난달 트루스 소셜에 총기 창고에 사진을 올리고 프라우드 보이스가 11월에 대비해 무기를 쟁여두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 기관의 공동 창립자인 하이디 바이릭은 프라우드 보이스와 같은 단체들이 투표 참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폭력 사태를 준비 중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SJ가 확인한 텔레그램 토론 중에는 회원들이 소총을 곁에 두라고 권고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극우단체 회원들의 이런 활동이 온라인에서 감지됨에 따라 수사기관들의 업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4년 전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 1월 6일에 주별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공식 인증하는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릴 때는 경비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 매사추세츠와 워싱턴 DC 지역에서 부유층을 상대로 고급 매춘 조직을 운영하다 체포된 한인 일당들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수가 5,000명을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출신의 이준명 씨는 한인이 운영하던 고급 매춘 조직에서 예약 담당자로 일하며 조직을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11월 이 씨는 매사추세츠의 헤나 이 씨, 캘리포니아의 제임스 이 씨와 함께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당국은 이준명 씨에게 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 세탁 공모 혐의와 매춘 조직을 운영한 공모 혐의를 적용했고 지난달 30일 이 씨는 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매춘 조직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수가 5,000명이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씨는 이 중 약 2,800명의 고객 관리와 예약을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춘 조직에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몸담았던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고객 관리와 예약을 담당했던 대가로 해나 이 씨로부터 매달 약 6천에서 8천 달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이 401k 등 은퇴계좌의 연간 불입 한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개인 은퇴계좌 IRA 적립 한도는 동결됐지만 로스 IRA 적립 범위는 확대됩니다. 연방국세청은 1일 개인이 401k에 기여할 수 있는 금액을 2024년 23,000달러에서 2025년 23,500달러로 500달러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403b, 457b, 연방정부 직원 등을 위한 퇴직연금 TSP의 적립 한도도 동일하게 조정됐습니다. 다만 50세 이상을 위한 추가 적립 한도는 기존과 같은 7,500달러로 책정됐습니다. 개인 은퇴계좌의 적립 한도는 기존 7,000달러로 유지됩니다. 50세 이상을 위한 IRA 추가 적립 한도 역시 2025년에도 변동 없이 1,000달러로 유지됩니다. 로스 IRA의 적립 범위는 확대됩니다. 조정 총소득에 따라 적립 한도가 제한되는 로스 IRA의 단계적 축소 범위는 올해 기준 14만 6천에서 16만 1,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5만에서 16만 5천 달러로 확대됩니다. 부부 합산 보고자의 경우 23만에서 24만 달러에서 내년에는 23만 6천에서 24만 6천 달러로 확대됩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IRA 플랜의 경우 개인 기준 단계적 축소 범위는 기존 7만 7천에서 8만 7천 달러 수준에서 내년에는 7만 9천에서 8만 9천 달러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뉴저지주가 시니어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는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의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세부 수정안이 담긴 법안에 주지사가 최종 서명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실에 따르면
수정안에는 연수입 50만 달러 이하의 가정, 재산세의 50% 면제, 최대 면세액은 6,500달러까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지난달 28일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스테이 뉴저지 태스크포스가 권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법안의 서명에 기쁘다며 법안의 목적은 앵커 프로그램과 시니어 프리즈 등 두 가지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과의 혼선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신청서는 내년 2월 공개돼야 합니다. 주지사는 주 예산 잉여금이 12%는 돼 지속 가능한 시니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부가 한국에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 보급 및 프로그램 지원 요소를 제공하는 대외 군사판매 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한국이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기를 구입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DSCA는 이번 판매 사업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진전을 위한 동력인 주요 동맹의 안보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와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공군은 2011년 9월 피스아이 1호기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총 4기의 E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운용 중이며 이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마약 밀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 관세청은 어제 올해 들어 9월까지 미국으로부터의 마약 밀수가 총 137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서의 마약 밀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로 마약의 출발국별로 구분했을 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미국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미국발 마약 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인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집계치인 154건, 137kg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였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7주 넘게 파업을 계속해온 보잉사 노동자들이 5일 회사의 38% 임금 인상 제의를 수용 파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국제기계 및 항공우주 노동자협회 시애틀 지구 지도자들은 총 투표자의 59%가 회사의 네 번째 제안을 승인하고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투표에 붙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정에는 4년간 38%의 임금 인상과 비준 및 생산성 보너스가 포함됐습니다. 보잉은 그러나 거의 10년 전 동결된 회사 연금 계획을 복원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보잉 기계공들의 평균 연봉은 현재 75,608달러로 임금 인상 후에는 11만 9,309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노조는 33,000명의 근로자들이 빠르면 6일, 늦어도 12일까지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검은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로 형사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형사 재판을 내년 4월 21일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 24일 치러지는 뉴욕시장 예비선거를 두 달 앞두고 아담스 시장의 유죄 여부를 가를 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기소 이후에도 결백을 주장하며 내년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 변호인은 선거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4월 초 전까지 재판이 끝날 수 있도록 더 이른 일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재판은 4에서 6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예비선거가 실시되는 6월까지 공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다시 기온이 내려갑니다.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